이번에는 메모리 장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메모리는 이제 DDR2 메모리고요. 1기가짜리입니다. 양면이고요. 그리고 장착할 이제 소켓은 여기 빨간 색깔 DDR2 소켓입니다. 총두개 소켓이 있는데 이 중에 한개 소켓은 이미 1기가짜리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기가를 더달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기 전에 이제 흰 색깔 걸쇠를 뒤로 다 젖혀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장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뒤로 이제 젖혀 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뒤로 젖혀 주시고 그리고 밑에 홈을 보면은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실 때. 역시 이거 메모리도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좀더 짧네요. 그걸 보시고 짧은 쪽이 밑으로 가게, 긴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 놓으시고 이제 한쪽 끝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엄지로 강하게 눌러주시고 가운데로 한번 다시 그리고 끝을 다시 한번 네, 그럼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장착이 끝난 거죠. 네, 이상입니다.